한 살 또는 두살 어려지신 걸 축하드립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저희는 1월 4일 올해 개묘년 어쿠스틱 타임즈 첫 리뷰죠. 첫 리뷰가 올라가게 됐는데 올해는 그 해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네. 다 겹모음이에요. 개묘년. 다 그렇죠. 그렇네요. 뭔가 뭐 좀 쉬운 년, 뭐 갑자년 이러면 그냥 다 갑자 이러니까 그치. 몸이 편한데 개묘년 맞아. 개묘년 개 뭔가 아주 발음이 뭐랄까 옹졸해. 개묘년 아주 옹졸해요. 그렇죠. 개묘년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이게 뭔가 또 입에 좀 안 붙을 것 같은 느낌. 안 붙는 해들이 좀 있었죠. 제일 네. 잘 붙는 해가 있었죠. 그거는 붙는다고 해야 될지 안 붙는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들 아나운서들의 대위기. 그렇죠. 대위기 병신년 있었죠. 1년 내내 네. 네. 정말 힘들어 했죠 아나운서들이. 네, 맞아요. 올해는 개묘년입니다. 개묘년. 지금 1월 4일인데 저희가 늘 뭐 쿠스틱 타임즈에서 늘 말씀드리는 새해 이제 결심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죠. 네, 작심 3일 하신 분들은 이미 어제로 효력이 만료가 되셨을 거고요. 아, 근데 하지만 올해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1년 벌었잖아. 그렇지. 맞아. 올해 이제 6월부터 맞나이가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뭐 맞나이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그 이제 각자 나이가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 저희가 되게 재밌는 게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이 이제 엄청나게 뭐랄까 이득을 본 느낌인 게 앞자리가 다시 한번 백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아. 40대로 갔다가 30대로 돌아오는 느낌. 아, 짜증나네. 이게 좋더라고 되게. 그래서 저나 뭐 흠영이나 뭐 이렇게 맞나이를 다들 계산해 보시면서 일희일비하고 계실 텐데 다 어차피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나만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지, 다 같이 주는 거잖아. 잠깐 기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키 무슨... 커지게 해주세요. 다 커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뭔 의미가 있나요. 자, 오늘은 마치 그 또 새해 동쪽에서 탁 해가 떠오르는 동남이 그런 기타. 그게 원래 실제로 그렇죠. 미국에서 중국에서 온 그렇죠.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스트만이라고 이제 지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그게 첸니. 네, 첸니라는 중국인. 너 좀 챘니? 안 할 줄 알았는데 했어. 한 살 더 먹다니 똑같네. 술 좀 챘니? 자, 동남입니다. 동남이 오늘은 E10의 OOSS인데 이 O가 더블 오바디죠. 바디 쉐입이고 뒤에 SS는 슬로프트 숄더, 이렇게 똑 떨어지는 어깨. 그래서 더블 O의 슬로프트 숄더이기 때문에 피지컬 자체가 굉장히 좁고 이쪽에서도 이제 공간이 좀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디의 두께 자체가 너무 얇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100이 넘어갑니다. 106이니까 이렇게 좁고 조금 딥한 완전한 딥바디는 아니지만 요 정도 느낌에서 오는 세계관이 다른 일반적인 기타들과 차이가 확연합니다. 여기까지만 딱 보시면 여기 밑에를 안 보고 위에까지만 딱 보시면 정말 작게 보여요. 여기가 맞아요. 정말 작아요. 그래서 약간 그 뭔가 꽁꽁하면서 가운데 이렇게 몰리는 그런 소리가 네. 일반적인 드레드넛 OM하고는 확연히 달라서 장르가 좀 이쪽으로 좀 특정되는 장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적재님이 사용하는 기타가 바로 네, 이 기타입니다. 더블로 뭐 색상이랑 요 바니쉬가 좀 다르기는 한데 이게 같은 그 형태를 갖고 있는 기어라고 네. 보시면 돼요. OOSS 모델입니다. 148만 8천원,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은 102cm, 무게는 2.01kg, 두께는 106mm, 구프렛 뒷둘레는 77mm입니다. 더블 쉐입에 상판은 솔리드 에드론닥 스프루스, 측구판은 솔리드 마호가니 올솔입니다. 피니쉬는 글로스 피니쉬가 바디에 적용이 되어 있고 넥은 사틴이네요. 넥의 마호가니 트레디셔널 이븐 C쉐입 넥이고요. 헤드머신은 오픈기어 핑 V93N 모델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머신 너트는 본넛에 43mm, 지판은 에보니,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고요. 브릿지 역시 에보니입니다. 자, 이렇게 스펙 살펴봤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바디랑 똑같이 세게 소리가 나와요. 와, 이거 뭐지? 이게 뭐라고 해야지?
이게 분명히 중음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튀는 게 없어요. 위에 이제 저거 마치 리미터 걸어놓은 것처럼 맞아.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요. 네, 거기 딱 걸려 있네. 신기하다. 이익 한번 가볼게요. 월 걸어놓은 것 같아. 직접 쳐봐요. 직접 쳐보면 알 거예요. 이 한번 딱 쳐봐요. 오, 되게 느낌이. 뭔지 알겠죠? 와. 오, 그딱 느낌이 월, 그 있죠? 어떤, 네,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렇게 맞아. 해요. 이렇게 맞아. 이렇게 빠져나가는 느낌. 그 안에서. 그게 뭐냐면 기분 좋게 이제 볼륨이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맞아요. 가운데가 이렇게. 중간에가 이렇게. 그게 우리가 그 술자리 같은 데서 폰으로 막 음악 듣다가 야, 이거 좀 크게 들어보자 할때 밥그릇 같은 거 그 놓고 지금 이렇게 안에 딱 이렇게 누르면은 사운드가 용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올라오죠. 그런 느낌. 맞아요. 그렇게 딱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근데 있네. 되게 기분 좋게 좋은 퀄리티로 미리 네. 뭉칩니다. 신기하네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감성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소박하면서 딱 모여주는 여기, 감성. 이게 되게 그런 거. 작가주의적인 감성. 맞아요. 가요, 팝 많은 사람들 들으라고 만든 게 아니고 내 일기장을 보여주는 것 같은 사운드라. 아, 소곡집 같은 네, 그런 느낌이죠. 소리 좋네요. 이거 저거 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집 뭔가 약간 그 독백 1인극 같은 느낌이 그렇죠. 있잖아요. 느낌이 진짜 독특하죠. 네. 왜그 곡들 중에 어떤 곡은 정말 이걸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곡들이 있을 것 아, 같아요. 있어요, 하다 있어요. 그렇죠.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 뭐 올라운더 기타들이 좋기는 좋지만 갑자기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쓴 곡인데 갑자기 되게 화려한 세션 기타들로 딱 편곡을 끝내는 순간 전혀 그 감성이 아니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 이야기를 이게 저번에 했던 거랑 좀 엮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번에 우리가 했던 네 대의 기어에서는 마틴의 향기가 풍기고 이건 깁슨의 향기가 풍겨요. 맞아요. 이스트만 같은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느낌이 딱 다르죠. 헤드 보세요. 저번 시간에는 뚝 잘랐었죠. 지금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왔죠. 지금 그렇죠. 느낌이 그 좀 느낌을 달라요. 냈나 봐. 그럼 일부러 그렇게 한것 같아요. 그렇죠. 마스트만, 깁스트만 그렇죠. 이렇게. 마스트만, 깁스트만. 이렇게 그렇지. 컨셉이 달라 다. 컨셉이 딱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죠. 잘 좋아요. 만드네. 확실하게 타겟팅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흉내를 낸게 아니고 그냥 좋아요. 그 확실하게 아 얘는 이렇게 타겟팅을 했구나 딱 느껴져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이거는 뭐 날쿠스틱이라 뭐 네. 사운드는 일단 다 들어봤고요. 네.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저희 곡 중에서 새벽 산책 새벽 들려드리겠습니다. 산책. 알겠습니다. 새벽 산책 듣고 오겠습니다. 뿅.
야경 이게 딱 좋은 게 이걸로 쳤을 때 진짜 새벽 산책 같아. 맞아요. 저희가 막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소머지 굉장히 진짜 무게감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북토대장정 소머지라면 북토대장정 느낌이 나고 맞아. 이제 뭐 마틴이라든가 아니면 갤럽이라든가 막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 연주를 하면은 약간 뭐랄까 그 제식 훈련 같은 그렇죠. 이런 느낌이 딱딱 들어요. 딱딱 잘라놓은 것 같은 느낌. 이렇게 해야 비로소 진짜 새벽 산책. 네, 정말 맞아요. 소박하고 뭔가 운치가 느껴지는 네. 그런 개인적인 그런 느낌. 그래서 그 노래도 사실은 그 깁슨으로 쳤어요. 깁슨 45. 깁슨으로 치면 약간 좀 뭐랄까 그래도 배낭의 크기가 좀 큰 느낌은 들긴 하는데 약간 이런 걸로 치면은 진짜 훨씬 네. 더 뭔가 가벼운 새벽 산책 느낌이 맞아요. 났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진짜 장르적으로 잘 어울리는 그러니까 네. 이런 곡을 내가 만약에 곡을 썼다라고 하면 이제 내가 이 기타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거는 이스트만으로 녹음해야지 라는 생각이 딱 들 것 같은 이거는 오늘 그 할 기어 중에서 제일 바디가 작잖아요. 맞아요. 제일 작습니다. 그래서 그거 트래비스 한 번만 보여주세요. 뭘요? 트래비스 피킹. 트래비스를 보여달라고요? 트래비스 피킹 할 수 있는 거 아무거나. 왜냐면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나 하나 안 하지 너무 갑자기? 이런 거. 잘 친다. 옳지. 잘한다. 나 진짜 갑자기 너무 강한 느낌인데 너무 오랜만에 쳐본다. 이런 거, 이런 거 할 때 이제 그 소박하고 뭐랄까 좀 익살맞은 느낌. 맞아요. 이런 거 할 때 되게 좋은 거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바로 명호 씨부터 한줄 평 드릴게요. 저는 아까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소곡집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트만의 소곡집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또 역시 되게 정말 소박하고 가장 프라이빗한 느낌의 사운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쓴 곡이 되게 나의 감정을 엄청 작가주의적인 감성으로 일기장 같은 느낌으로 보여주는 그런 곡이라면은 이걸로 연주하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놀로그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놀로그 톡백.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0, 가성비 17,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7.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6점, 평균은 76.5고요. 지난번에 이제 같은 가격이었던 148만 8천원이 E85MTC 모델이 있었는데 요게 명호씨가 지금이랑 점수가 동일해요. 구성도 똑같습니다. 77 그리고 저는 그때 78을 줘서 77.5가 나왔고 얘는 76.5가 나왔네요. 이번에 77, 76. 그때는 한줄평 양산형 궁구구마 그리고 귀편한 세상 이게 OM이었어요. 되게 편안하게 들리는 그런 사운드였고요. 오늘은 이제 더블오 모델은 이거 하나밖에 없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깨가 이제 똑 떨어지는데 드레드넛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좀 깁슨 느낌이 확 나는. 그런 기타고요. 오늘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스트만으로 돌아오도록.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